8월 13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오름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삼성그룹의 180조 원 신규 투자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에도 한화그룹의 신규 투자 소식이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오늘자 아주경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률은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 마이뱅크를 성공시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최대 핀테크 투자 시장이 됐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69%로 집계됐는데 이는 핀테크가 활성화된 세계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면 32%로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모바일 결제로 체험한 게 기억나시죠? 우리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신주의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삼성그룹이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한화그룹이 앞으로 5년간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7천 명씩 모두 3만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또 2023년까지 현재 70조 원인 매출 규모를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핵심 산업으로는 석유화학 분야의 4조 원, 방위산업 분야의 4조 원, 리조트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인 태양광 분야에는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는데요. 당정은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 보증금 기준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상입니다.